은혜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사십삼장 일절에서 칠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사십삼장 일절에서 칠절 말씀 제가 본독해드리겠습니다.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대전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이요 내 구원 자이민이라 내가 애굽을 너의 성냥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내가 내 눈을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여는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내어 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 이르기를 내놓라. 남쪽에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모은 곳에서 이끌어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내 이름으로 불러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리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아멘. 참 은혜의 말씀입니다, 그죠? 어, 정말 우리가 벌써 2024년 마지막 12월달을 아, 이제 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아마 어, 보통 한 해가 지나갈 때 우리가 또한 해를 뒤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잖아요, 그렇죠? 어, 나도 모르게 아, 내가 이한 해를 어떻게 살았을까, 어떤 결과를 얻었을까, 한해 동안 무엇을 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돼 있습니다. 사람은 그리고 정리도 하고 또 내년에 대또 어, 내년 계획을 또 새로 세우고 어떻게 할 것인지 고민을 해보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 해를 뒤돌아 볼때아참 그저 말씀처럼 감사할 수밖에 없는 이런 것들이 보여지면 참 감사하고 참큰 은혜죠. 그런데 또 반대로 우리가 뒤돌아보면서 개인이나 또 교회 쪽으로도 아니면 사업이나 아니면 학생들의 공부 여러 가지 또 겪는 어려움과 문제들이 있었겠죠 그근데 그럴 때마다 우리가 정말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아니면 교육자들 말을 들을 때 그래 교회 가서 예배 때 은혜를 받아라 기도하면 돼 하나님이 너를 사랑하셔. 맞아요, 저도 알아요. 그런데 교회 왔을 때 말씀에 집중 못하는 그러한 어, 시간들 때 시간들도 있죠. 그리고 기도조차도 할수 없는 그런 시간들도 있죠. 정말 그 누군가가 나를 어, 이해를 해주고 위로해주셨으면 라는 큰 바람도. 있죠. 우리가 인, 인간인데, 그죠? 근데 우리가 항상 어, 기억해야 될 거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은 아버지는 절대로 나를 포기하지 않고 남, 혼자 남겨두지 않고 항상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내가 힘들고 내가 어려울 때 하나님께서 나를 안아 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말씀 속에서 또 힘을 얻게 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거든요. 그게 나를 지키어 지켜 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늘 함께 하시며 보호하시는 하나님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laughs> 아, 우리가 정말 힘들 때 그리고 아 이거는 끝이다 이거는 한계다 더 이상을 못하겠다 포기할 때 오늘 정말 본문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어, 큰 힘을 얻기를 바랍니다 첫 번째 구속하신 하나님입니다 음, 우리가 1 절을 보면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요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께서 도장을 찍으셨습니다. 너는 내 것이다. 어디에 도망칠 수가 이제는 없어요. 우리가 아무리 내가 하나님 없으면 안 믿어 안 믿어. 귀찮아 이제는 어, 냅도 해도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버리지 않으십니다. 화도 나지 않으십니다. 항상 내가 너를 사랑하는 하나님이다. 너와 함께 하시는 여호와다. 항상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아 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이사야 1장에서 39절 말씀 아 어, 39장까지 보면 사실은 무섭고 또 심판주로 나타 나타나신 하나님이거든요. 근데 그 이유가 있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지우시고또 하셨잖아요 그죠? 자기 백성이라고 증명하셨고, 그 이스라엘 백성이 어,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어야 되는데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데, 근데 대신 뭐했습니까? 하나님을 거절했습니다. 예, 하나님을 거역했습니다. 그리고 잘못된 선택을 합니다. 그 잘못된 선택이라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우상숭배. 근데 아시잖아요.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시죠? 질투의 하나님이세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이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래서 그 우상숭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인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친히 세우시고 불러주시고 다스리신다고 확실히 말씀하시는데, 근데 우리가 무너질 때도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무너질 때, 평안이 없어진 때도 있습니다. 참 기쁨과 참 행복이 없는 때도 있습니다. 걱정 가득, 고민 가득, 앞이안 보일 때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안 바라볼 때, 결국은 인간적을 방법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버립니다. 아무것도 안 했으면 차라리 나아요. 근데 아무것도 안 하는 인간은 아니죠 우리가. 또 우리의 노력과 우리 방식대로 움직여요. 그게 인본주의라고 하죠. 그쵸? 아니면 또 신비주의에 빠지기도 합니다. 뭔가를 다른 거를 찾으려고 합니다. 네. 근데 오늘 40장 그리고 쭉 마지막 장까지 66장까지죠 음, 이전에 이제 심판의 하나님이 아니시고 소망의 하나님으로 알고 바라보라고 의지하라고 말씀을 주십니다 이제는 무서운 하나님 아닙니다 진노라신 하나님이 아닙니다 소망과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으로 나타나십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히브리어로 보면요 가알이라고 합니다. 그 의미는 대가를 지불하였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속하였다, 대가를 지불하였다 라는 말씀입니다. 이스라엘 죄 때문에 사실은 포로되었잖아요. 그죠 그리고 징보를 받고 있는데, 하지만 징보를 받고 있지만 그 자체가 그 자체가 그들의 죄악을 해결해 주지 못합니다. 죄악을 씻어 낼 수가 없습니다. 그 짐벌을 받아도 예, 그래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위해서 그리스도를 메시아를 보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그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 가지고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을 약속하십니다. 어, 그 말씀은 다시금 이스라엘 백성, 우리가 오늘 새로운 시작을 할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로운 은혜를 허락해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네, 하나님이 끝까지 우리를 포기하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버려두지 않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보내주시고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승리할 수 있도록 끝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자기 독생자를 보내 주셨잖아요. 우리가 새로운 삶, 새로운 시작, 새로운 도적을, 도전을 도전을 할수 있도록 이제 우리가 옛 사람에서 벗어나고 새로운 피조물로 새로운 인생을 살아가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한 걸음 한 걸음 우리를 인도해 주십니다 그리고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리고 끝까지 살려내 주십니다 어, 우리가 원죄 가운데 있었잖아요 그렇죠? 우리 힘으로 노력한그 원죄를 절대로 해결할 수 없습니다. 아무리 노력을 해봤자, 아무리 새벽부터 밤 늦게까지 기도를 해봤자, 원죄 그 상태 가운데서는 소형의 모든 것이 소용이 없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죽으심으로 우리를 구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원죄의 노예에서 우리를 해방시켜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직접 나를 지명하여 불렀습니다.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어, 1절은 야곱아 이스라엘하고 기록되어 있잖아요. 근데 똑같은 사람이에요. 다만, 옛 사람과 새 사람. 구분하시면 돼요. 쉽게. 야곱은 믿는 사람이죠. 그죠? 아, 같은 하나님의 자녀고. 근데, 말씀을 듣고, 은혜 받고, 아멘하고, 기록하고, 결심하고, 교회 문 나가서 또다시 옛체질로 돌아가는 야곱입니다. 하나님께서 사실은 야곱이 뱃속에 있었을 때부터 축복을 해주셨잖아요. 그죠? 에서 아니라 야곱을.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방법대로, 방식대로, 자기 나름대로 복을 찾으러 다닙니다. 복을 얻으려고 합니다. 근데 복 대신 뭐가 오죠? 오히려? 도망친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네, 가정에서도 그렇고 그천 쫓겨나고 도망쳤고 삼촌의 집에 가서 또그 꼴을 당합니다. 똑같이 왜냐하면 야곱 그대로 그 상태에서 살기 때문입니다. 근데 근데 인젠 야복강에서 야곱에 하나님께 매달리잖아요. 인젠 하나님을 의지하겠다고 인젠. 이제 한계가 부딪힌, 부딪혀 온 거예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야곱이. 그때 하나님이 그 야곱의 모습을 보면서 뭐라고 하시죠? 너는 이젠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 이젠 하나님이 새로운 이름을 주십니다. 새로운 삶을, 새로운 시작을 하라는 뜻입니다. 네. 어,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은혜 받고 사실은 교회 안에 직분을 맡고 또 여러 가지 사역을 하죠. 현장에 나갈 때도 또 나름 많은 노력을 하죠. 음, 근데 진짜 내 모습은 어떨까요? 저도 목사이지만, 물론 젊은 목사이지만, 뭐, 볼때 아직까지 뭐 멀다 많이 뭐 남았는데 뭐라고 인생을 너뭐 알아서 그런 말을 하냐라고 생각하신 분들도 계시겠죠. 이 자리에 그런데 나름 10대들도 나름 고민이 있거든요. 20대에 자기 고민이 있고 30대도 고민이 있고 40대도 고민이 있고 쭉 죽을 때까지 고민이 있습니다. 나름 나는 고생한다 힘들다 죽고 싶다 라는 생각을 어렸을 때부터 가진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진짜 내가 언제 나타날까라는 생각을 해봤거든요. 가정에서 나타나요. 네, 저를 보시는 모든 분들이 항상 웃는다. 웃는 모습이 참 보기 좋다. 그리고 제가 뭐그 어, 무당 현장에 전도하러 나갔었을 때도 무당이 저를 보시자마 볼, 보자마자 하는 말이. 참 복스럽게 생겼습니다. 저 알아요. 얼굴이 동글동글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복스럽게 생겼다고 얘기해요. 그래서 제가 그것 때문에 아닙니다. 예, 네, 저는 알죠. 그 모든 사람이 저를 볼때 속아요. 저는 사실은 너무 아주 긍정적인 사람이 아니거든요. 반대로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네. 평생 아마 살면서 말씀을 들으면서 고쳐야 될 부분이에요. 이런 것 때문에 사실 하나님 앞, 앞에도 하나님한테도 맞기도 하죠. 예. 네, 그런 거 있는데 진짜 부정적인 사람이에요. 그런 거 알기 때문에 저는 감사해요. 몰랐으면 얼마나 괴롭겠어요. 그렇죠? 알기 때문에 내가 말씀을 붙잡고 은혜를 받고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 네. 가끔은 정말 내가 왜 이러지? 내가 왜 이렇게 행동을 했지? 내가 왜 이런 말을 했지? 하면서 하나님 앞에 눈물 진짜 쏟아가면서 대화한 기도죠. 그죠 대화하면서 이렇게 하나님 앞에 서 있거든요. 정말 눈물이 바다가 돼요. 한강 하나가 더 생기는 것처럼. 근데 그때그때마다 낙심할 때, 정말 내가 왜 하나님, 내가 정말 이렇게 목회제 길을 걸어가야 됩니까? 정말 내가 왜 내가 가식적으로 가식적으로 이렇게 어 여기는 은혜 받아라 뭐 하나님 예수가 그리스도 내 인생은 이럴 때도 있습니다 근데 그때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 줄 아세요 내가 너를 선택했다 왜 내가 너를 선택했는데 불러줬는데 내가 너를 세웠는데 니가 목사 되고 싶어서 목사 됐니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싶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니 네가 교회에 오고 싶어서 교회에 왔어 라는. 양심에 찌르는 거예요. 맞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한분한 한 분을 지명하여 불러주셨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너는 내 것이라고 딱 찍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속하여 주셨고 우리의 죄를 사여 주셨고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아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구나 이 생각으로 이 은혜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두 번째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쭉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요, 하나님은 우리를 보고 두려워 말라고 하십니다. 또 한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 함께할 것이나. 강을 건널 때도 물이 침몰하지 못할 것이다. 불가운대로 지날 때도 타지도 않고 불꽃이 사르지도 못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하나님이 직접 여러분들을 지켜주시겠다고 보호해 주시겠다고 인도해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내 구원자입니다. 내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님 우리를 보고 우리가 아무리 뒤돌아서도 또 죄를 짓고 또 은혜를 까먹고 또내 마음대로 살때 야곱의 인생을 돌아갈 때 하나님은 너는 보배롭고 어? 내 사랑하는 자녀야 존귀한 자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함께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인간적으로 어떤 부모가 그쵸 있겠지만 근데 대부분 아마 먼저 혼내고 욕하고 그리고 그래 생각해보면 그래 내 자식이지 하겠죠 그죠 저도 마찬가지예요 물론 초딩 아들이지만 먼저 화를 해요 화를 내고 때릴 때도 있고 근데 시간 지나면 눈물이 나왜 불쌍해서 내가 때려가지고 불쌍해서 눈물이 나요. 근데 우리 아들이 또 눈물 보면 또 같이 울어져요. 딸 같은 아들이거든요. 같이 울어져. 근데 하나님은 바로 너는 보배롭고 존경한 자야. 낙심하지 마라. 내가 너와 함께 하신다. 내가 너를 선택하였다. 두려워하지 말라. 함께 한다. 라고 우리를 위로해 주십니다. 그래서 다음에 동서남북 어디 있어도. 회복시켜 주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거기에다가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셨잖아요. 그리고 축복해 주시기 위해서 세상의 열방을 사용하고 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만큼 살아, 사랑해 주십니다. 열방들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십니다.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열방들을 사용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를 위해서 애굽과 고스와 스바를 대신하여 주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열방과 나라들을 사용하여 계십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를 지금 오늘 축복하기 위해서 세상의 열방을 사용하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우리 삶이 힘들고 지쳤을 때 하나님은 그 어떤 방법으로라도 다시 하나님 품으로 돌아오게끔 역사하십니다. 인도해 주십니다. 때가 참에 반드시 고통 속에서 벗어나게 해 주십니다. 그리고 광야 같은 인생 일지라도 그것이 하나님의 시감표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왜냐하면 광야 인생을 살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 주시잖아요. 그리고 준비한 모든 것들을 우리에게 부어 주십니다.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이 본인의 힘과 그리고 함께 하심을 체험할 수, 경험할 수 있는 최고의 시간표라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원망 불평 대신 감사하는 인생을 살면 정말 그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도 완전한 답을 얻는 시간표를 볼수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 내가 그를 지었고 내가 만들었다고 말씀하십니다. 최고의 작품 내가 인간. 하나님께서 절대 포기할 수 없는 작품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믿기만 하면 됩니다. 네. 적는 것이 아니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믿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믿으라고 주십니다. 그 어떤 노력이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필요한 것이 오직 하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속에 주시는 그 은혜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야곱처럼 주님, 주님, 지금 이 시간에 내가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고백할 때 하나님께서 분명히 새롭게 해주십니다. 분명히 은혜를 부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노력으로 아무것도 할수 없음을 고백할 때. 정말 이젠 두손들고 하나님, 살려 주세요"라고 고백할 때, 그때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십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그래서 오늘도 여러분들의 말씀을 붙잡을 때, 하나님께서 다시 새 힘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께 영광을 위해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본, 하나님의 본질이 드러나는 인생을 산다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오늘 할 일은 오직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 주신 은혜를 덧입고 세상에 나가서 승리하는 인생을 사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정말 그렇게 말씀 붙잡고 어, 하나님을 정말 바라보면서 절대 버리지 않고 끝까지 책임지실 하나님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